속보입니다. 지난달 9월 초 한반도를 강타하였던 초강력 태풍 힌난노의 버금가는 초강력 태풍이 일본 도쿄를 향하여 북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트리피컬 티빗의 슈퍼컴퓨터 예측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10월 12일 수요일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태풍으로 보이는 중심기압 1300토파스칼의 열대요란 태풍의 씨앗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10월 14일에는 중심기압은 994헥토파스칼의 19호 태풍 산가로 발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10월 16일에는 중심기압은 951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도쿄를 향하여 북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3년 전인 2019년 비슷한 날짜인 역시 10월 12일에 슈퍼 태풍 하기디스는 2019년 10월 12일 저녁 7시에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3m, 강풍 반경 650km의 엄청난 슈퍼 태풍이 되어서 일본 시즈오카현 이즈시에 상륙하였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동해안은 하기디스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 강풍주의보 및 강풍경보와 풍랑주의보 및 풍랑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태풍 하기디스로 인해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 공식 관측소에서 2019년 10월 12일 20시 32분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3.8m를 기록하였고 일본 도쿄 공식 관측소에서 2019년 10월 12일 21시 14분에 순간 최대 풍속 초속 41.5m를 기록하였습니다. 일본 가나가와현 하코네에서는 10월 12일 22시까지 1001.5mm의 누적 강수량이 기록되었고 10월 12일 일강수량은 922.5mm가 기록되었습니다. 다음 날인 2019년 10월 13일 새벽 1시에 중심기압 970헥토파스칼, 최대풍속 초속 33m, 강풍 반경 600km의 대형 태풍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남서쪽 약 11km 부근 육상인 일본 후쿠시마현 후타바곤을 통과하였으며 13일 오전 2시에 북태평양으로 빠져나갔으며 이로써 일본 온슈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났으나 홋카이도 동부는 물폭탄을 얻어맞게 되었습니다. 한편 태풍의 상륙 지점은 일본 주부 지방에 속한 시즈오카현으로 한반도에서 1000km가 넘게 떨어져 있음에도 태풍의 직경이 1400km에 육박하는 초대형급 태풍인데다가 한반도에 위치한 고기압으로 기압 경도력 차이가 심해 전국적으로 초속 10m를 넘었으며 한반도와 최동단인 경북 울릉군은 기본이고 한반도 본토에 속한 전남 여수시도 초속 20m 이상의 강풍을 기록했고 서울, 경기, 강원, 충북, 경상도 등도 초속 15m 안팎의 강풍이 불었을 정도입니다. 19호 태풍 산가가 3년 전 비슷한 시기에 일본과 한국 일부에까지 피해를 준 하기디스와 비슷한 시기에 일본 도쿄를 향하여 북상하고 있다는 예측 시뮬레이션이 있으므로 앞으로 계속하여 태풍의 발생 상황과 방향을 주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